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 소바 매력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고생했던 생각이 나면 몸서리를 치며 꿈에서라도 반대할 것 같은데요. 고생도 고생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기계를 다루며 사업을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기계는 항상 고장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굉장히 무섭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기계 고장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될 때도 그랬습니다. 부수적인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주된 일이어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관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시기는 수타 소바를 알고 있던 이후였는데요.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익과 상관없이 널리 알리고 싶었던 꿈도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 같은데요. 가령 시골 동네 노인정에서도 수타 소바를 만들고 먹어보는 상상 등을 해본 것이죠. 어떤 상상들은 미래를 암울하게도 하지만 저의 이런 꿈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만드는 머리를 주고 실천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죠. 제 생각에 수타 소바는 깔끔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기계가 없기 때문이죠. 주된 관리가 스스로 몸 관리하는 것이 다입니다. 저도 아직은 식당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 꿈을 꾸고 있는데요. 한 가지 메뉴만 파는 식당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수타 소바는 제가 꿈꾸는 생활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채식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쯔유는 페스코 베지테리언들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며 비건식으로 만드는 것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수타 소바는 네버엔딩 스토리 같습니다. 계속 흥미롭게 만들고 게으름에 욕을 해줍니다. 혹시 햅쌀밥과 묵은 쌀밥의 차이를 아시나요? 메밀은 굉장한 차이로 햇메밀과 묵은 메밀 또는 보관상의 차이로 현격한 맛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타소바를 업으로 삼으며 햇메밀을 먹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계속 그 맛을 탐닉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경쟁자는 바로 옆에 개업한 소바 식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와 물로 만드는 소바는 단순합니다. 양념도 없고 가루에서 국수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똑같은 소바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일까요? 아무리 기계라고 해도 완전하게 똑같은 것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뿐인데 재미있다? 믿기 힘든데요. 공장을 예로 들며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일이 재미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뜻으로 수타소바는 좌절과 재미로 인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듬직한 기계와 같이 일하지 않고 오롯이 사람이 힘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정확하지 않고 불안정한 것이죠. 이것이 1년에서 10년, 20년이 되어도 불안감은 마찬가지인데요. 세 번 중에 세 번을 만족하느냐 물어본다면 열이면 열 모두 만족 못했다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가장 닮아있는 음식을 꼽으라면 수타 소바 같습니다. 영원히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